황순다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HLB는 이 하한가 두방 맞았죠. 이제 시간이 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지금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영업 적자가 뭐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이번에 한 방에 허가 된다 그러더니 99%를 외치더니 1% 확률을 뚫었다. 결국은 그래서 또안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뭐 이것도 그랬고 저것도 그랬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갖다 붙이고 있죠. 그런 부분에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걸 갖다가 해석을 갖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럴듯한데 뭐 이렇게 이제 하면 홀라당 넘어갑니다. 홀라당. 자, 그런 이제 안티나 얼굴 없는 그리고 또 뉴스에서 갑자기 항서지와 뭐 리보컨넬 전혀 관계없는 OAI를 받았다더라. 뭐 너무 지저분하다더라. 물웅덩이였죠. 이런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죠. 캄넬리주마 공장 FDA 허가 받는 부분하고 상관이 그냥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 없다. 1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소제이라고 뭐 항소가 받는 거잖아. 왜 관계없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장 자체가 다른데 뭐 항소제약이라고 지금 뭐 문제가 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이 캄넬주마 이 FDA 허가를 받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관리자들이 다 똑같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큰 틀은 다 똑같겠지만 뭐 무슨 뭐 물웅덩이가 있고 뭐 여사원이 문서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은 다 다릅니다. 상황도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불시점검하고 날짜 딱 정해놓고 와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하고는 그냥 천지 차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뭐 영업 적자 지속되고 하니까 뭐 이거 뭐 상폐돼야 된다 이러고 뭐 이게 무슨 시총이 얼마냐 이런 그런 거 절대 지금 와서 믿으면 안 됩니다. 가짜 억지 겁주기 뉴스 속으면 안될 때다. 그렇게 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가지고 있는 이 물량 빨리 팔아야 될 걸? 네가 안 팔고 배길 수 있는지 한번 볼까? 뭐 이런 거죠. 계속 바닥에서 파세요. 제발 좀 파세요. 이거하고 똑같다. 아, 진짜 한 번만 팔아주세요. 진짜로. 진짜로 이번 한 번만 팔아주시면, 자, 다시는 이런 거뭐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속뜻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뭐이 개인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 내가 진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여기에 글을 쓰는 건데, 상폐되고 이러면 너 재산 다 날라갑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제발 팔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속고 속이는 게임이 일어나겠다. 제 번호는 020-2288-8235. 회원가입 하실 분들은 여기 이제 와서 심리적인 부분과 중요합니다.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 이 집은. 자, 그리고 종목 추천 이런 부분은 뭐 수익이 아주 뭐잘 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이 이런 저런 뭐별 어떻게든 이제 이 흔들어서 지금 바닥권이죠. 한가 두방 맞은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요 언저리에서 어떻게든 물량을 털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죠. 안간 힘. 자, 요 내에서만 제발 좀 팔아 주세요. 진짜로. 진짜 이번 한 번만. 제발 좀 팔아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생명과학은 지금 위치가 여기죠. 진짜 이 정도에서 진짜 한 번만 팔아 주세요. 진짜. 진짜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진짜 한 번만 꼭좀 팔아 주세요.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는 뭔 소리야? 내일도 또 내려가면은 뭐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차트 봐봐 내려갈 수 있잖아.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거 봐, 지금 팔길 잘했지? 내가 팔아라고 할때 팔았어야지. 그러면은, 그래도, 좀 높은 가격에 팔았을걸? 만 원에는 팔수 있었을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뭐 24,000원까지 왔었었는데. 지금 요 언저리에서는 그냥 제발 팔아주면 정말 땡큐 하겠습니다. 요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발 한 번만 팔아주세요. 진짜로. 내가 지금 물량 더 모아야 됩니다. 이거 호가 날것 같으니까. 안 난다, 안 난다. 이렇게 내가 계속 안 나는 이유를 써주잖아요. 제발 좀 팔아서요.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막 재무 한번 봐봐라. 이게 뭐 회사냐, 어쩌냐 이러면서. 이거 곧 있으면은 이거 뭐 회사 문 닫는 게 맞지. 이런 매출이 2023년도 12월 달에는 400억이 나왔다. 그 전년도에는 그래도 1,800억 정도 나왔는데 쪼그라들고 매출보다 영업 손실이 더 많네. 2023년도에 마이너스 1,250억 적자를 받고 순이익도 2천억이나 적자를 봤다.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8조라니.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 2대 주주, 3대 주주가 블랙록하고 뱅가드인데 세계 1등, 2등 투자 쳐죠. 거기가 2대 주주, 3대 주주입니다. 걔들을 왜안 팝니까, 그러면? 3패 될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또잘 모르시는 초보 투자자분들, HB 초보 특히, 그런 분들이 또 단기로 이렇게 들어온 분들, 비싸게 사서 싸고 싸게 팔고 나가게 하면은 누가 먹겠습니까? 세력이 다 먹겠죠. 그런 물량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물량 털어 먹고 기존에 있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털어먹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21.8% 가까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제 많이 또확 팔아버려가지고 좀 줄겠지만, 어쨌든 21% 넘어가고 있죠. 근데 뭐, 이건 안 되네, 어쩌네,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리보세라니 캄릴주마비 가남 허가가 딱 나는 순간, 이 시가총액은 왜 이렇게 싼 건데, 이거 시총이. 응? 글로벌 항암 시장에 가남 시장이 이제 표준이 될 이런 진짜 보석 같은 기업이 시가총액이 8조라고? 요렇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확 바뀌어버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다면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뭐 약물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항서제 퍼실리티 부분, 이 부분 때문에 허가가 안날 가능성은 진짜 거의 없다 그랬죠. 그거는 정말 전 세계적인 우승거리에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그거는 10년 이상 몇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약물이 가남 시장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이터를 뽑아냈는데, 항서제약이라는 한때 시총 100조짜리 중국 내 항암제 1등 회사가 퍼실리티 배관 공조 청소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FDA가 지적한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서 폐일이 됐다. 나가리가 돼버렸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건 기네스북에 오를 상황이고, 해외 토픽에 정말 역대급 해외 토픽으로 남을 일이 되겠죠. 항서제약은 그냥 뭐, 위상은 그냥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상황일 텐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중국 제1의 항암제 회사가 뭐 그런 부분 하나 좋지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어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뭐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럼 허가가 뭐 어떻게든 되겠죠. 허가는 어떻게든 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항서제약에서도. 그 부분을 믿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그래서 뭐 재무가 안 좋아가지고, 봐봐. 연속 적자 4년이니까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고, 그리고 5년째 연속 적자가 나오게 딱 되면은 이거는 뭐 얄짤 없어. 상장 폐지야. 이거는 기술 특례 기업도 아니고, 원래는 보트 만드는 회사였는데
얘는 상장폐지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면은, 어, 그런가? 잘 모르는 분들, 그럴 수 있는데, 순진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폐 기준은 별도의 매출 영업이익, 요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LB가 2022년도 12월 달에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죠. 380억 흑자가 났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상폐 기준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이거 지금 이 올해 1월 달인가 2월 달에도 이거 연속 적자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연결 기준 연속 적자 계속 되었기 때문에 상폐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띄워버렸죠. 간도 크게. 제가 바로 이제 영상 올려가지고 가짜뉴스 수금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별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 기준 작년 재작년이죠 2022년도에 이미 흑자 한번 냈죠 별도 기준으로 흑자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적자 23년 적자 25 적자 26 적자 요렇게 만약에 26년 요 3년까지 23년, 24년, 25년, 25년도까지 적자, 영업 적자를 계속 낸다고 하더라도 상폐하고 관리 종목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다. 그리고 이제 4년 연속 이 적자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2026년이 되겠죠. 3, 4, 5, 6. 2026년도에도 최종적 적자를 딱 찍었다. 영업 적자가 나왔다. 그러면 관리 종목 대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년도에도 적자가 나왔다. 그럼 진짜로 상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적자 나오다가 23, 24 적자다. 그리고 25년도에 다시 이렇게 별도 기준이니까 흑자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흑자 나왔죠. 또 별도 기준이 25년도에 1억이라도 흑자를 딱 찍어버리면 다시 리셋됩니다. 리셋. 그러면 또 6, 3, 4, 5, 그 다음에 26년, 27년, 28년도까지 적자 계속 봐도 된다. 그리고 29년도에 1억이라도 흑자 찍어버리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고 관리 종목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연결 기준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거 재무 한번 봐서 봐라. 투자하려면 이런 것도 보고 해야지. 뭐 이러게 하는데 이게 지금 HLB 시총하고 가치가 저런 재무에 연동되는 게 아니죠. 리보세라는 입의 가치입니다. 이게 주가는 미래를 보고 이 가치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리보캄들이 이제 정말 오랫동안 개발을 해서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았죠. 약물은 통과야. 사실상 통과다. 이렇게 FDA가 인정을 한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퍼실리티 부분만 이제 FDA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항서작이 뭐 청소 좀 잘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 뭐 이러저러하는 거 뭐 마이너한 부분들 준비 좀 이렇게 좀 하세요 하면은 그거 다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도 못 믿겠다 그러면 팔고 나가야죠.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항서작이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결과 나와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능성으로 본다면 그거 가지고 정말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거는 뭐 거의 해외 토픽감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어떤 이상한 조작질이 진행이 되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간암 환자 환우들은 아이 그냥 뭐 좀 살다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좋은 약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항서작이 청소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데 좀 말도 안 되죠. 항서작이 무슨 아마추어다니고. 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말이 많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단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 이제 뭔가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성질급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홀라당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에 좀 조심할 때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퍼실리티 하나 남았다. 진영원 회장을 끝까지 믿는 게 좋습니다. 된다 그러죠. 된다 그러죠. 된다 그러면 되겠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특히나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약에 대한 데이터가 무사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거. 정말로 엄청난 거다. 지금 뭐 퍼실티 부분만 이제 하면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허가가 나면은 이 시가총액은 다시 상당히 이거 왜 이렇게 시총이 작지? 요렇게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재무보고 투자도 안 했으면서 갑자기 뭐 그렇게 막 얘기하면은 재무가 이러네. 요걸 보고 이제 겁을 먹는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죠. 본인이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했는지 그 부분만 계속 봐야 됩니다. 바이오즈에서 누가 재무보고 투자합니까, 이거? 그렇죠.